예쁘죠? 이제 예쁜데? 약간 핏발광 레드? 여러분, 제가 지금 카메라를 켠 이유는 벌써 밖에 보면 되게 깜깜해졌잖아요. 근데 나가기 전에 준비를 다 끝내놓고 얼마 전에 제 친한 동생이 저한테 선물로 준 이 삐아의 로즈 블러썸이라는 블러셔를 여기다가 살짝 얹으면 예쁠 것 같아서 새로 제가 써보는 김에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발라보려고 해요. 우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가을스러운 보랏빛? 보랏빛의 그런 블러셔인데 이런 느낌이구나. 훨씬 더 발랐을 때보다 뭔가 더 장밋빛스러운 느낌이에요. 아주 보라보라하진 않네요. 여기만큼. 저는 피카소 포니 14번. 조금 털어주고 가볼게요. 여기 앞쪽에 완전 보라보라한 느낌이 나는데 예쁘다. 오늘 제가 화장을 약간 이렇게 버건디 느낌을 조금 내서 이 블러셔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오, 마음에 드는데? 반대쪽에서 한번 발라볼게요. 여긴 또 뭐가 난 거야, 이렇게? 얼굴에 조금 씌워주겠니? 어때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시강이다. 여기에 뭐가 엄청 큰 게 나서 혼자 짰더니 이렇게 줬어요. 어때요? 예쁘죠, 이 색? 예쁜데? 이거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롯데샌드 파인애플 맛 오리지널?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롯데샌드? 근데 사람들은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생긴 건데 안에가 샌드가 들어있어서 크림?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거 파인애플 맛인데 전 이거 제일 좋아하는 과자 중에 하나인데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리더라고요. 고소한데 상큼해. 그런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데 제가 저번에 왜 메이들린 베일리라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유튜버 한 분을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유튜버는 아니에요. 유튜브에 이렇게 치면은 자신의 그 앨범이 있으신 분이야. 셀린이라고. 예. 요거, 요거, 요거. 진짜 저 얼굴 하려고 들어가서 보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예능 말고 뭔가 예쁜 영상을 보고 싶어요. 그럴 때 가끔 찾아서 보는 그런 뮤직비디오인데 보고 있으면 뭔가 바다랑 야자수가 나오니까 되게 기분도 좋아지면서 제가 진짜 너무 예쁘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그 페이스라서 보고 있으면 막 진짜 눈 약간 정화되는 느낌? 그래서 되게 잘 보고 있어요. 뜯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6개 중에 2개 남았어요. 이것만 먹고 저는 나가보겠습니다. 뿅! 깜짝이야.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예정에 없던, 당연히 예정이 없었죠. 근데 이게 제 차가 절대 아니에요. 저희 아빠 차인데, 아빠 차에 기름이 없다고 지금 그래서 기름을 넣으러 가고 있거든요. 막 빨간불이 떴어요. 보통 이 시간에는 부모님이 집에 계시니까 차가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차에서 이런 야심한 시간에 막 노래 듣고 노래 엄청 크게 듣고 뭔가 기분 좋으면은 엄청 신나는 노래를 듣다가도 아 뭔가 오늘 조금 센치한데 오늘 약간 새벽 감성 타고 싶은데 이럴 때는 되게 막 우울하고 막 슬픈 그런 노래들도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뭐라 그러지? 저만의 취미? 취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공유를 하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기름을 넣으러 가는 이 순간에 카메라를 가지고 나왔어요. 우선 노래를 틀면 어떤 느낌인지 빨리 틀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켈빈 해리스의 Fierce라는 노래예요. 네, 이거 짱 신나요. 이제 케이티 페리 나와요. 라디오 같지 않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차가 커가지고 좀 시끄럽죠. 차가 커서 조금 시끄럽습니다. 오, 안 돼! 오지 마! 하지만 왔다. 난 무시를 당했어. 이번엔 정승환의 너였다면. 사랑하는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불어 엄마? 뭐 하단 말을 왜 불어야 돼? 다시 불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여기다 생일 축하합니다. 불어 엄마? 가. 아. 오, 이거 되게 맛있겠다. 이거 찍어야지. 자기 먹을 것만 가지고 하나에 나가리고 한 거네. 그치? 우리 2차로 순대국밥집 갈까? 순대국밥? 여러분, 오늘은 브이로그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새로 받은 따라잔 이 VDR 루즈 스프림 가을 신상 컬러 다섯 종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발색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케이스부터 너무나 취향 저격했어요. 우선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무광 케이스에 밑에 금색깔로 이렇게 VDL 로고가 박혀있거든요. 근데 안에도 되게 무광이라가지고 되게 고급미 뿜뿜하는 색인데 이거부터 한번 발색을 해볼게요. 저 이거 사실 한 번도 안 써봐서 바로 여기서 첫 리뷰가 될 것 같아요. 이건 우선 104호 앤티크라는 색상이고요. 푸른기가 들어간 정밀빛 같아요. 이런 느낌? 지금 여기에 보는 것도 그렇고 입술에 올렸을 때도 살짝의 광택? 엄청 가볍게 느껴지고 아주 매트하진 않는데 살짝의 광이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게 바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색이에요. 이거를 좀 진하게 발색을 하면 가을색이다. 되게 가을 느낌 나는 그런 버건디 섞인 로즈빛인데 확실히 조금 쿨한 느낌은 있어요. 여기서는 브이로그니까 그냥 진짜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다음 컬러는 504호 루치아. 얘는 아까랑 완전 다른 진짜 빨강빨강한 그런 립스틱인데 약간의 다홍빛이 느껴지는 네 그런 레드 컬러입니다. 사실 브러쉬로 발라야 되는데 근데 이거 예쁜데? 제가 지금 너무 그레이빛에 이런 렌즈를 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조금 더 브라운 컬러나 약간 분홍빛이
웜한 컬러에 분홍빛이 들어간 그런 컬러랑 매치하면은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만 보면은 이렇게 보면 되나? 눈 가리고? 그럼 컬러만 보면 진짜 예뻐요. 그쵸? 그리고 얘는 505호 브르고뉴. 브르고뉴? 오, 얘는 완전 딥하다. 이렇게 보면은 아까 바른 요 두 번째 루치아 색상보다 조금 더 쿨한 느낌? 조금 더 그럼 핏빨강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뭔가 핏빨강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살짝 해줘서 연출하는 게 더 예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확실히 아까 이 두 번째 발랐던 애보다 조금 더 쿨한 느낌은 더 있어요. 버건디 느낌이 조금 더 있어요. 풀발색 하면은 이런 느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가을가을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예쁘다. 아, 뭐야, 어떻게 다 예뻐. 진짜 다 예쁜데? 그리고 다음은 603호 라벨라. 어, 요거는 약간 베이지 컬러가 들어가서 코랄 베이지 같은 느낌인데요. 요런 느낌? 그쵸, 코랄 베이지. 얘는 그냥 바로 풀발색 해볼게요. 전 뭔가 코랄 바르면 너무 동동 입술만 뜨는 느낌? 어떤 것 같아요? 약간 좀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아닌가? 나만 느끼는 건가? 뭔가 이렇게 멀리서 봐도 되게 입술만 어? 이렇게 해야지 더 여러분들이 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코랄 바른 제가 되게 약간 적응이 안 돼요. 근데 아무튼 요거는 누드 베이지에 살짝 형광기가 도는 색감이에요. 마지막은 오 완전 가을 색감. 얘는 좀 더 브릭 브라운. 헐, 이 색 너무 예쁘다. 그쵸? 저 이런 색 진짜 좋아하거든요. 완전 가을 느낌 나는 색. 이거 뭔가 바르고 트렌치코트 이렇게 딱 여며주고 이렇게 바람 막 부는데 낙엽 사이 이렇게 막 걸고 그러면 되게 예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거 밀착력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되게 가벼운데 약간 세티난 마무리감이라서 너무 느낌이 찰싹 잘 잡는데? 저는 오늘 컬러 중에서 이게 제일... 어이구, 이 끈이 보였네. 저는 오늘 컬러 중에 얘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땠던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세 번째 발랐던 거? 요거? 약간 핏빨강 레드? 아니면 요거? 요거는 확실히 진짜 진짜 가을 느낌. 이 색 너무 예쁘다. 요거 604호 베로나? 앞으로 왠지 이거 자주 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VDL, 루즈 스프림 다섯 가지 컬러를 살짝 정말 짧게 리뷰를 했는데 이렇게 브이로그에는 짧은 첫 리뷰? 첫인상 리뷰? 이렇게 하는 게 되게 간단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항상 뭐 의견이 있거나 뭐 이렇게 하면 더 좋겠어요, 저렇게 하면 더 뭐 편할 것 같아요, 보기 편할 것 같아요 하는 거 항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항상 다 읽고 있으니까 여러분 의견 반영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문캉표 떡볶이를 만들 텐데요. 우선 떡볶떡으로 저는 만들고 떡볶이 떡이 없어서 오뎅도 없길래 저는 그냥 베이컨이나 소세지 넣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베이컨 있고요. 치즈 있고 지금 계란 두 개 삶고 있고요. 쪽파랑 대파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양념장인데 양념장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양념장이죠, 아무래도. 사실 저는 좀 막 만들어요. 그래서 아빠 숟가락으로 1인분을 만들 때 기준 하나 고추장도 대충 때려 붓습니다. 이것도 어머! 우선 간은 고춧가루 한 숟가락 넣고요. 색감과 보기에도 좋으라고 굵은 고춧가루도 한 숟가락이라고 생각하고 대충 이렇게 저는. 그리고 이건 저만의 나름 팁인데요. 저는 굴소스를 약간 넣어줘요. 그러면 진짜 맛있어서 이거 한번 흔들어야겠다. 제 아빠 숟가락이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 1인분이라고 쳤을 때 3분의 1 정도만 넣을게요. 엄마표 멸치 육수. 어차피 나중에 육수를 쫙 다 부어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계량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 양념장이 잘 섞일 수 있을 정도의
근데 설탕은 진짜 많이 넣어야지 맛있어서 한 어느 정도냐면 그냥 이 정도로 좀 많이 넣을게요. 사실 이렇게 해야지 맛있어. 그럼 이게 약간 걸쭉한 양념장이 만들어졌는데 얘는 한 번에 다 넣으면 망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한 반 정도 따라 붓고 맛을 좀 본 다음에 또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둡니다. 먼저 저는 대파와 쪽파를 다 썰어줍니다. 대파 먼저 썰게요. 사실 그냥 일반 집에 있는 물을 써도 되지만 저는 이 멸치 육수로 했을 때 진짜 훨배 맛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베이컨에 썰어줄게요. 전 좀 크게 썰게요. 계란이 충분히 다 익은 것 같아서 멸치 육수에 저는 1인분이지만 2인분 같은 1인분? 제가 떡볶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고기 다음으로. 그래서 조금 꽉 차게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 파도. 파야 떨어져라. 떨어져. 아씨, 한 손에 카메라 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양념장을 한 3분의 1 정도만 넣어줄게요. 이 정도. 베이컨 투하. 다음 한번 씩씩씩 쉐킷쉐킷 해주세요. 팔팔 한번 끓었으면 약불로 딱 줄여서요. 간을 봐주세요.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어서 저는 양념장을 살짝만 요 정도 더 부어줄게요. 여러분 절대 처음에 많이 부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실패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열심히 졸여주겠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이렇게 한번 국물에 적셔주고 저는 약간 이런 국물 떡볶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정도 졸이고 끝낼게요. 치즈 넣어주고요. 깨를 또 뿌려줘야겠죠? 전 모든 걸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하고 먹을게요. 네 여러분, 저는 보통 집에서 혼자 먹을 때는 식탁에서 안 먹고 이렇게 앞에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볼 거나 영화 같은 걸 보면서 먹는데요.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죠? 그럼요, 먹어볼게요. 먼저 계란. 계란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엄청 익지도 않고 딱 맛있게 익었어. 잘 만들어서 아니라 진짜 맛있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살짝 이렇게 국물 뜨고요. 치즈가 약간 붙어있는 떡볶이 떡을 한 3개? 3개 정도 올릴게요. 아, 떡볶이 아니라 떡국떡. 그리고 베이컨 여기 올렸고요. 여기 베이컨. 베이컨을 하나, 한 2개 정도. 그리고 파를 올립니다. 파. 파를 올리고 얘를 다 같이.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이거 같이 드셔야 되는데 저만 먹어서 죄송해요. 국물에 밥 말아 먹고 싶다. 여러분, 15분 만에 다 먹었어요. 아, 배불러. 배부른데 이제 힘을 내서 편집하고 그래야죠.